안녕하세요. 새롭이에요.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네요. 이게 조색제예요. 조색제는 처음에 레진 시작할 때 미니어몰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밀리오레 있거든요. 동대문 시장에. 거기 가서 일단 기본 색들이랑 좀 특이한 색들, 이거는 만들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색들만 좀 골라서 사왔고요. 이 몇 가지는 슈가데코에서 산 거고, 여기 있는 색들은 그 아시는 분이 일본 여행을 옛날에 갔었거든요. 그때 부탁해서 다이소에서, 일본에선 이 개당 이게 100엔이거든요. 100엔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파는 이제 레진인데, 이거는 색깔이 들어있는 레진이에요. 근데 제가 사용해 봤는데 저랑은 좀 잘 안 맞아서 조금 쓰고 안 쓰게 됐어요. 그리고 이거는 매니큐어인데 젤 타입 매니큐어예요. 그래서 이것도 램프에 큐어링하면 굳어요. 제가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난번에 구매 리뷰했던 LED 램프 6W짜리고요.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. 이게 지금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UV 램프예요. 이건 36W짜리고요. 그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UV 램프가 달려있고, 아까 보여드린 이 LED 램프는 LED 겸용 레진만 경화가 되는데, UV 램프 같은 경우에는 UV 레진, LED 레진 다 경화가 돼요. 영상 찍다가 큐어링 할게요 하면 이 램프로 1분에서 3분 정도 경화를 해준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, UV라는 거는 자외선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왜 햇빛을 장시간 쐬면 눈에 시력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. 그 햇빛 안에 UV 자외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빛은 되도록이면 안 쐬면 좋아요. 눈에 쳐다보지 않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천을 덮어놓고 이런 파츠들은 잘 쓰지는 않는데, 없으면 또 한 번씩 필요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개 사뒀고요. 좀 가격이 싸서 세일할 때 사둔 것도 있고, 이런 식으로 파츠들인데 진주나 큐빅 그런 종류들이 많아요. 금속 파츠들도 가끔 있고, 와이어들. 지금 와이어 작업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, 여기 있는 몰드들은 대부분 다 일본 몰드들인데,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. 아직 사용 안 해본 몰드들도 많아요. 파디코 몰드는 처음에 레진 시작할 때 그때 많이 구입을 했고요. 다이소 몰드는 아시는 분이 일본 갔을 때 사다 주신 몰드예요. 방구 몰드. 이제 꽃 같은 건데, 말린 꽃 프리저보드랑 이런 아파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, 이런 모래나 이런 잘 안 쓰는
글리터들을 좀 모아놨고요. 여기는 이제 프레임들이랑 이런 체인 중에서 조금 특이한 체인들. 지금 원래는 프레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프레임을 안 사기 시작해서 지금 파츠들인데 뭐 구슬이라던가 이런 모양 파츠들. 쉐이커 만들 때나 옆에 이제 열쇠고리 만들거나 그럴 때 옆에 이렇게 다는 장식 같은 파츠들이에요. 플라스틱으로 된 파츠들만 좀 따로 모아놓은 거고요. 글리터인데 좀 이렇게 색깔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조금 모아놓은 거예요. 이쪽은 도트 글리터고 이쪽은 좀 자개, 이 자개고 여기는 이제 별 글리터들이고 여긴 조금 핑크색이 많이 들어있는 글리터들, 여기는 조금 특이한 글리터들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뒀어요. 글리터들이 많아서 나중에 꺼내서 쓰기 쉽게 좀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놨고요. 이거는 장식들인데 금속 장식하고 이런 큐빅들 그런 장식들만 좀 모아놨고요.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그것들 이런 금속 파츠들은 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많이 못 사는 경향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액세서리 부자재? 그러니까 액세서리 만들 때 뭐 귀걸이라던가 목걸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리를 달아줄 때라던가 막 오링? 굿잡핀, 볼핀, 팁핀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. 키링이라던가 체인 같은 것들 많이 모아놨고요. 거의 체인이에요. 금속 장식들하고 이런 유리볼들 이런 장식들이에요. 금속 장식들. 이거는 글리터들인데 좀 크기가 큰 양도 많고 크기도 큰 글리터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. 반짝이 글리터 중에서도 이렇게 통에 담겨져 있는 글리터들만 좀 모아놨고 얘네들은 이제 돌이고 눈꽃 글리터, 별빛 글리터 이런 것들 크기랑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비즈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.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글리터들은 따로 이렇게 꺼내 쓰기 쉽게 좀 모아뒀어요. 자주 사용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. 이건 스티커들이고요. 자주 이것들은 좀 크기가 큰 스티커들을 모아놓은 거고요. 필름지나 스티커나 이렇게 같이 같이 모아놔서 집게로 딱 집어서 거고, 이거는 이제 알파벳 스티커고 얘네들은 이제 네일 스티커인데 가끔 이런 모양 같은 거 맞는 거 있으면 해서 쓰고 있어요.
이거는 눈꽃이나 별이나 뭐 이런 장식할 때 사용하는 모양 스티커들이고요. 대문자 스티커도 있어요. 여러 장 이렇게 사놓고 쓰고 있어요. 또 이런 플레이저보드 꽃들도 종류가 좀 많이 있고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리하기 귀찮아서 꺼내기가 이렇게 해서 재료 소개가 끝났습니다. 대충 재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여드렸고요.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제가 또 따로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.